XRP는 BTC, ETH 및 XRP에 관한 문서를 SEC에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리플의 요청이 기관에 의해 반격된 후 다시 한번 대서특필되었다. SEC는 이 요청을 시기상조이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최근 소송의 전개와 관련해 타격을 입으면서 디지털 자산의 가격은 $0.92와 $0.79의 팽팽한 채널 안에 머물러 있었다. 통합에도 불구하고 XRP는 38억 달러가 조금 넘는 시장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암호화폐 랭킹 7위를 유지했다. XRP의 차트에서 오르는 삼각형 브레이크아웃의 뒷면에 있는 $1.20에 손을 댄 후 암호화폐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트렌드는 하강 채널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패턴이 거꾸로 꺾이는 것을 보는 동안 XRP는 상부 추세선을 뚫기 전에 수요 지역인 $0.64, $0.70 사이에서 재설정될 수 있었다. 리셋 후 채널의 위쪽에서의 이탈은 $0.92의 저항으로 도전받을 수 있으며 $0.79의 재시험은 XRP가 $1.20의 목표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발전은 패턴의 상부 추세선으로부터 33%의 이득을 나타낼 것이다. 상대적 강도 지수는 50을 넘는 움직임을 거부당했고 XRP가 $1.20의 오버헤드 저항으로 거절당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RSI는 역전이 예상되면서 과매도 지역으로 하락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MACD 라인은 신호 라인에 거의 겹쳐졌지만 히스토그램은 약세를 향해 기울어졌다. 모멘텀은 또한 어썸 오실레이터에 대해 약한 중립적이었다. RSI가 다소 매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MACD와 AO는 약세 중립을 유지했지만 XRP는 강세 복귀 전에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안에 $0.64에서 $0.70 사이의 수요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만약 황소들이 이 채널을 매도자들에게 양보한다면 가격은 장기 매도세에 취약해질 것이다. XRP의 하향 채널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약간의 사소한 손실을 보았다. 지표는 그러한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지만 XRP가 수요 지역인 $0.64에서 $0.70 사이에 도달하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재설정 후 채널에서 이탈하면 XRP가 $1 선을 다시 넘을 것 같다. 다음은 FX 스트리트의 단기 분석이다. 6월 3일 약세 깃발 매도 신호에 따라 XRP 가격은 더 낮은 추세를 보였지만 강한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도 종종 그러한 패턴의 특징을 보인다. 신호가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고 4월에 촉발된 단연간의 역방향 헤드앤숄더 패턴에 넥라인이 제공하는 명시적 지지를 확인했다. 현재 토큰은 $0.76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보인다. 리플은 5월 23일 200일간의 단순 이동 평균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 11월 최고치인 $0.780와 단연간의 역방향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을 $0.760로 강화했다. 6월 11일 기사에서 처음 설명한 바와 같이 넥라인은 2018년 9월 최고치인 $0.791에서 2020년 11월까지 최고치인 $0.780까지 운행된다. XRP 가격 패턴은 4월 5일 폭발적인 하루 상승률 44%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20년 11월 고공행진과 결합된 넥라인은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견고한 지지를 제공했다. 한편 심리적으로 중요한 $1와 4월 5월 조정의 38.2% 피보나치 되돌림 사이에 가격 범위는 5월 23일 이후 반등세를 포함하고 있어 예리한 리플 스윙 트레이더들에게 편리하고 실행 가능한 거래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12시간 차트의 새로운 데드크로스 신호와 구조적으로 중요한 $1와 200개의 12시간 이동 평균 $1.013의 수렴에 의해 정의된 위협적인 저항을 고려하면 XRP 가격 반등은 제한될 수 있다. 더 두드러진 약세 깃발 패턴의 맥락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은 하락이 재개되기 전에 그저 조정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60 이하의 일일 마감은 5월 23일 최저치인 $0.652의 폭락을 포함하는 보다 약세적인 전망에 힘을 더해 중립적인 전망을 제고하게 만들 것이다. 기대의 백분율 길이에 의해 결정된 약세 깃발 패턴에 측정된 움직임은 약 55%이며 목표로서 $0.42를 설정한다. 따라서 XRP 가격은 4월 최고치인 $1.96보다
거의 80% 하락해 2021년 사상 최고치인 3.3형 달러의 시험에 대한 야심찬 전망을 취소하게 된다. 반대로 XRP 가격은 강세 전망을 하기 전에 매일 1달러 이상 200개의 12시간 SMA인 1.013달러로 마감하는 것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강세 전망은 38.2%의 되돌림인 1.145달러로 매일 마감함으로써 확인될 것이다. 현재 가격에서 약 35%의 상승이 있을 것이지만 투자자들은 결정적인 지지에 가까운 항목 없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XRP 가격 조치는 단기 거래자들에게 보상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리플에 대한 전망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의 의도를 더 잘 보기 위해 포스트에서 앞서 언급한 지지 또는 저항 수준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현재 트리거된 약세 깃발 패턴과 12시간 차트의 데드크로스를 포함하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다.